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부모 가구는 152.9만 가구, 미혼모는 2.1만 명, 미혼부는 7,082명 정도며 청소년 미혼모는 약 1,700명으로 그중 8.4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미혼모, 미혼부의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를 보면 취업 면접을 보러 갔더니 질문의 80%가 왜 혼자인지, 아이는 어떻게 혼자 키울 것인지 같은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뿐이었어요. 동네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무조건 미혼모 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이 한 일이라며 민원을 제기했어요. 이와 같은 사연들을 볼 수 있는데요. 우리 사회의 미혼모, 미혼부가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불편이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이죠. 이에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, 교육부,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비혼, 출산, 양육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데요. 미혼모, 미혼부 한부모 지원제도의 임신출산 부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미혼 임산부 등의 숙식, 분만, 자립에 관련된 지원 내용입니다. 대상은 이혼, 사별, 미혼 임산부 및 출산 후 양육 및 숙식 지원이 필요한 여러분이 대상이고요. 거주지의 시, 군, 구청이나 한부모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. 긴급 복지 지원 내용도 살펴볼게요. 임신, 출산, 양육상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미혼모, 미혼부 등 한부모 가족은 긴급 복지 지원금 신청과 임신, 출산, 진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,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는 자녀 출산 시 1인당 60만 원이 지원되고 소득 기준에 따라 산모,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사가 파견되는 건강관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이용하면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여성가족부의 한눈에 보는 미혼모, 미혼부 등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, 임신, 출산 부분의 지원 알아봤고요.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